오늘은 장수풍뎅이 우승 후보와 1기 우승 후보와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장수풍뎅이 수컷과 또 다른 경쟁자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의 치열한 접전이 있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 네, 장수풍뎅이 극태를 지금 날려버렸습니다. 네, 극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장수풍뎅이 강력하고요. 극태 결국 도망가고 맙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장수풍뎅이 다시 불로 극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극태가, 네, 지금 장수풍뎅이 쳐냈지만 극태 역시 강합니다. 하지만 장수풍뎅이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네, 강력한 후보들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 결국 장수풍뎅이 밀리고 도망갑니다. 네, 또 다른 라운드. 아, 장수풍뎅이 도망가네요. 네, 지금 장수풍뎅이 들린 상태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엄청난 힘의 극태. 하지만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 아, 네, 들렸습니다. 장수풍뎅이 도망갑니다. 네, 장수풍뎅이 물로 엎어버렸습니다. 네, 엄청난 힘이고요. 극태 다가갑니다만 장수풍뎅이 뿔을 아래로 놓고 잘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수풍뎅이, 네, 극태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네, 다른 라운드, 장수풍뎅이 지금 극태를 다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극태도 만만치 않게 턱을 벌리고 장수풍뎅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네, 극대를 좀 컨트롤 해드릴게요. 네, 장수풍뎅이 침착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극대 다시 공격하나요? 장수풍뎅이도 만만치 않은 방어 자세로 극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만 극태, 아, 네, 지금 장수풍뎅이 뿔이 가슴에 있어야 좀 더 뒤집기 유리할 텐데요. 지금 극태 뿔에 걸쳐 있습니다. 네, 이러면 뒤집기 그다지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꽤나 긴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수풍뎅이 공격하나요? 극태도 점점 다가갑니다. 네, 네, 장수풍뎅이 불로 공격합니다. 역시 참나무 숲의 왕이라는 곤충이 역시 장수풍뎅이였군요. 네, 결국 극태 날아가 버리고 갑니다. 하지만 아쉽게 장수풍뎅이가 이길 수가